자,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이제 자바를 깔 건데요. 자바 4.4, 8. 뭐 4.40이 버전이랑은 이제 다른 장소에 까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장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렇게 뭐 자바 SE에서 뭐 this wizard will 뭐 guide you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것이 나오시면 이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니까 넥스트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 그냥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그 폴더 선택하거나 리소스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세요. 네,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뭘 설치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설치하되 위치가 틀려야 되니까 요거는 뭐 프레임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하면 자꾸 헷갈리시니까 저희만의 왕국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체인지 오른쪽에 체인지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위치는 이제 밑으로 여기 그 위에 록잇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밑으로 내리시면 뭐가 있냐면 D 드라이브를 찾을 수 있어요. D 드라이브 찾을 수 있으시고요. D 드라이브 안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고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요. 록잇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Create New Folder라는 버튼이 보이세요. 버튼 되셨나요? 네, Create New Folder라는 버튼이 그 Login하고 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이는 그 오른쪽 맨 오른쪽에 보면 Create New Folder라는 게 보이세요. 됐죠? 예,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Java라고 쓰세요. Java. Java라고 써져 있는 데다가 이제 할 거다.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밑에 Jav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할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Java 밑에 그 JDK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JDK 버전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바라고 돼 있는 부분으로 이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Create 폴더 만들었던 버튼. 그 바로 밑에 Login, 그거 바로 밑에 자바라고 돼 있는 더 오른쪽 상, 오른쪽에 보시면 Create New 폴더라는 게 보이세요. 맞나요?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저희가 JDK 1.8.0 언더바 251 이렇게 써주세요. 그 폴더는 요 위에 있는 폴더랑 동일하게 이렇게 JDK라는 폴더로 만들어서 쓸 거예요. 되셨나요? 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더블 클릭해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뉴 폴더라고 만들어진 거는 이제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 고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셔가지고 여기 요거 설치하다가 망고 요 뒤에 보면 요거랑 이름을 똑같이 쓴 거예요. 얘는 C 드라이브 밑에 프레임 파일인데 저는 D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JDK하고 똑같이 쓴 거예요. 되시겠죠? 예, 똑같이 써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JDK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D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JDK 1.8.0 언더바 251 이렇게 써놓은 거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왜냐면 이제 너무 짝뚱맞은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뭔지 잘 모르니까 저희도 이제 그래도 설치할 때 구조는 똑같이 이렇게 구조로 만들어서 써보자. 되시겠죠?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오케이 하고 눌러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고 얘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고 여기 위치만 설치되는 위치만 바꿨어요. 되시겠죠? 예, 위치가 안 맞으면 다시 체인지 누르시고 다시 바꿔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네. 네, 자바가 두번 나오면 고치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그래요. 아시겠죠? 예. 아니, 그냥 체인지 누르시고, 체인지. 체인지, 이게 틀렸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상단에 체인지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맞는 데까지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다시 이제 새 폴더를 만들어서, 제 거랑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 만들 때는 제 거랑 같이 똑같이 만드셔야,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아, 그 위치가 맞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똑같이 안 만들면 힘들겠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응용을 해서 딴 데다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수업 끝나신 후에
본인이 실습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위치는 JDK 1.8.0.0 언더바 251 이런 데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OK 눌러서 여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인스텔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인스텔 위치가 잘안 맞으면 다시 고쳐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D 드라이브가 없어요. 그럼 C 드라이브에다가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C 드라이브에다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를게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얘가 설치를 하려고 이제 뭐 업데이트하고 리뷰 어쩌고 하면서 뭐 새로운 파일을 카피도 하고, 쓸데없는 다 카피한 내용도 지우기도 하고, 이제 지가 알아서 그 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알아서 지금 풀려지고 있고요.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어요. 되시겠죠? 예, 진행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특별하게 뭐 환경 변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압축시켜서 복사 붙여넣기에도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바라는 것은.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JRE 두 번째는 이제 자바의 JRE 부분을, 여기 JRE죠. JRE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어디다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변경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워크스페이스 선택하시고요. 그 안에 자바 됐죠? 자바까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선택하면 뭐 JRE 이런 게 없으시죠? 그러면 요 위치를 잘 보세요. 지금 처음에 설치하려는 위치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인데 요거만 뭐라고 써진다고요? D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로 쓴다고요. 그다음 뒤에 거는 그대로 사용하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바를 선택하시고요. 자바에다가 만들 거라서 자바를 선택하신 후에 새 폴더, 아래쪽에 새 폴더 만들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 폴더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JRE 쓰시고요. 자바까지는 됐어요. JRE 1.8.0 언더바 0 언더바 251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JDK로 써져 있던 거를 JRE로만 바꾸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엔터 눌러서 자바 안에는 JDK와 JRE가 있다. JDK 버전에 맞는 거, JRE 버전에 맞는 게 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써주세요. 그리고 JRE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것 대신에 D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가 자리 잡게 되고, 뒤에 있는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되시겠죠? 예, 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치 위치를 변경을 해서 저만의 공간에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됐으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JRE도 설치가 될 겁니다. JRE도 설치가 돼서 지금 이제 JDK 설치를 했고, JRE를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저는 설치도 좀 그렇고 이래요. 그러면은 제 컴퓨터에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와서 복사해 가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복사해 가시고 설정만 잘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제가 설치가 다 끝나면 선생님 거 그냥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된다. 되셨나요?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실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설치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은 설치가 다 됐나요? 네,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넥스트 스텝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 노티스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는 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클로즈 시키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 뭐 필요하면 APK 도큐멘트라든지 이렇게 필요하면 넥스트 스텝을 눌러서 보러 가시면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다 설치가 됐으니까 클로즈 해가지고 설치가 다 해서 한 걸로 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폴더를 한번 열어보고 확인해 볼게요. 폴더를 한개 열어보시고, 자, 이제 저는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없으신 분들은 C 드라이브에 깔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클립스 있고, 자바 있고, 통킷 있고, 웹이 있습니다. 되셨죠? 네, 됐으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자바 버전, 자바의 이쪽으로 가서 자바가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게 실행되면 자바 이쪽 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방금 전에 설치한 쪽으로 가서 실행하지 않는다. 이걸 알기 위해서. 자, 윈도우즈에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한다. 되셨죠? 네. 여기서 자바 쓰시고 다시 버전 쓰세요. 버전. 버전 써서 엔터 치시면 자바 버전이 저는 이렇게 돼 버렸네. 바뀌었어요. 바뀌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패스 한번 쳐 볼게요. 패스 엔터. 패스 쳐 봤더니 지금 패스는 JDK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바 하면서 뭔가 한 게 바뀌었네요. 저희가 뒤에 만들어 놓은 그 설치한 자바 8 버전의 8.0 언더바 25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실행되지 않고 앞에서 설정해 놓은 걸 실행하게 만들고 저희는 환경이랑 상관없이 개발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이제 자바 C 뭐 해서 다시 버전 하면은 이렇게 버전을 보자 이렇게 하시면은 엔터 쳐보면은 얘는 이제 그 패스A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바 부분은 또 틀려요. 자바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다시 뭐 버전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자바는 최근 설치해 놓은 버전을 해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요거는 이제 패스를 쳐보면 그 이쪽에 얘가 설치 자바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패스를 잡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면 또 다른 java.exe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뒤로 보내고 지금 저희가 이전에 이제 자바 할 때 1.8.0 언더바 40 이걸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거는 뒤로 보내서 찾아가는 위치를 여기 먼저 두 번째 있는 대로 먼저 찾아가게 만들면 자바 1.8.0 언더바 40 요거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 이런 환경은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가 요거는 이 패스를 안 건드리고 어떻게 해 볼까 그랬는데 어떻게 안 돼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경 변수에 가기 위해서 탐색기 한 개 필요하겠죠. 탐색기 한 개 열으시고요.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속성 나오면 시스템 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스템 창을 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탐색기에서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말고 제어판으로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 시스템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그 중에 환경 변수 되셨나요? 환경 변수 선택하시고 환경 변수 중에서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위에 거 아니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서 클릭하시고요. 그 아래쪽이 먼저 우선 적용이 되고 그 위에 게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아래 거는 전체 사용자한테 적용이 되고 위에 거는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위에다 선언해도 되고 아래도 선언해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선언하실 때는 주로 아래쪽에 모든 사용자 하면서 우선 적용이 되는 이쪽에다 집어넣으셔야 제대로 적용이 되십니다. 자, 자바 운동 홈은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전 자바를 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부분에 보면 이렇게 프레임 파일즈가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편집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쭉 나온 게 있는데 그 맨 앞에 그 이거는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한 글자라도 지우시면 다른 프로그램이 그 실행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를 잘 놔두셔야 돼요. 잘 놔두셔서 사용하시고 방향키 왼쪽 방향키나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했던 그 패스 설정했던 퍼센테이지 자바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퍼센테이지 자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자바부터 자바 언더바 홈 퍼센테이지 역슬래시 빈 세미콜론까지입니다. 그 앞에 세미콜론 내비두셔야 되고 맨 뒤에 있는 세미콜론은 가져갈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쪽에 찾아갑니다.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홈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홈 언더바
퍼센테이지 역슬래시 빈 세미콜론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실 때는 드래그로 하셔도 되고 시프트키 누르고 방향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시프트키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하시면 블록 지정이 됩니다. 됐으면 오류 두기를 할 건데요. 오류 두기는 컨트롤 X. 컨트롤 X가 오류 두기입니다. 우리 컨트롤 X가 오류 두기고 홈키 누르세요. 홈. 그럼 맨 앞으로 가거든요. 홈키 눌러서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끼워넣기를 한 겁니다. 위치 변경을 시켰다. 되시겠죠? 그래서 맨 앞에 이제 프라임 파일스가 맨 앞에 썼는데 지금은 이제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홈 역슬래시 빈 그다음에 세미콜론까지를 맨 앞으로 해서 집어넣었다. 되시겠죠?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고 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시스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설정한 게 저장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에 환경 설정한 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한다. 되셨죠? 여기다 이제 패스 엔터 쳐보시면 그 프라임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1.8.0 언더바 402 앞으로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시고 자바 대시 자바 한칸 띄고 대시 버전이라고 쓴다. 버전이라고 써서 엔터 치면 이제 자바 버전이 1.8.040 언더바 402 실행된 걸볼 수가 있으세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